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다른 분들 이렇게 영상을 막 내가 예전에는 유치원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댓글 다 달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체력이 안 따라주고 그리고 또제 일도 있고 하니까 좀뭐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다른 일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저만의 일이 또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런 거는 있어요. 제가 어떤 채널이든 가서 댓글을 계속 달아드렸는데 내한테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 댓글을 지금 뭐 다른 분 채널에 안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댓글을 계속 달아주세요. 그렇게 이게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내한테 댓글을 써주신 분한테 가서 광고라든지 영상을 풀로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좀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도 다른 분 영상 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뭐 자기 시간 내서 봐야 되고 댓글도 그 맞춰가지고 써야 되고 또 글재주도 없는 게 적으려 하니까 맨날 같은 말이고 그죠? 글잘 쓰시는 분들 유튜브 하면서 제일 부러웠어요. 영상 찍고 이러는 거는 재밌어요. 이제 햇볕이 많이 밝아졌어요. 화면이 환해졌어요, 이제. 많이 환해졌어요. 햇볕이 내려오고 있어요. 와, 많이 환해졌다. 근데 아직까지 실시간 할 자신은 없어요. 잠방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근데 제 성격상 이게 방송을 켜놓고 못 잔단 말이에요. 분명 못잘 거란 말이에요. 내코 고는 것도 나올 끼고, 그리고 제가 자면서 헛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잠방을 못할 거예요, 아마. 한다고 해서 실시간을 하면 분명히 버벅거리고 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 새벽에 나와서 아무도 안볼 때, 새소리만 날 때, 혼자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고 있어요. 영상 세편 찍을 때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 영상. 안 그거 나가려 하니까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 저는 분명 실시간 하면 기절할 거예요. 심장마비 걸리거나. 겁이 많아요. 일단은 무서움도 많고 겁도 많고. 그래서 아마 졸도 할 수도 있어요. 혹시 네이버에 나오면 어떡해요? 누가 실시간 하다가 졸도에서
다른 분들이 보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119에 실려갔다. 아, 그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저일 수 있잖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시시간은 엄두도 안 내고 있어요. 잠방도 엄두도 안 내고 있어요. 사실은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이걸 만들어 줬거든요. 엄마가 지 군에 가면 많이 운다고. 처음에 군대 가기 전에 몰래 울고 군대 보내고 매일 울고. 지금 또 생각해 눈물 날라 그래. 많이 울었어요. 그 아들 키울 때 생각, 낳을 때 생각, 그런 저런 생각에. 그래서 군대 가서 버틸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다른 부모님들도 똑같지만 저는 유독 더 심했죠. 그렇다 해서 뭐 마마보이로 키운 거는 아니에요. 스스로 다할수 있도록 키웠는데도 막상 군대 간다니까 걱정도 많이 하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아들이 알죠. 엄마가 울 거란 걸.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라고. 그냥 저는 영상만 찍으면 그냥 컴퓨터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다 해놓고 몇 번을 가르쳐줘서 겨우 영상 올리는 거 하고. 뭐 편집은 지금도 편집할지 몰라요. 휴대폰 자체 기능에 이제 편집하는 거. 그 정도만 할줄 알고. 그리고 나머지는 할줄 몰라요. 그리고 야옹이는 아들이 군에 가고 나서 아주 진짜 제 주먹만한 애가 왔어요. 근데 와서 울었어요. 빽빽. 진짜.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밥 달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저도 뭐 어릴 때는 고양이 뭐 있으면 그냥 크는가 보다 싶었지 어떻게 키우는지는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밥을 그냥 밖에 뒀죠. 그랬지만 큰 것들한테 물려가지고 애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입이 다 이렇게 지글대가지고 그래. 그때는 이제 붙들었죠. 어쩔 수 없이 고무장갑 끼고. 근데 또 지가 아프니까 붙들리더라고요. 이제 붙들어서 마데카솔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료란 걸 알게 됐죠. 고양이 사료가 따로 있다는 걸. 애기 사료가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애기 사료가 따로 있고 참치가 그 고양이 먹는 참치가 따로 캔이 따로 있고 이렇게 부드러운 이제 뭐 추루 그때 추루에 추루를 먹였죠. 그러니까 애가 빨리 낫더라고요. 깐난벽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그 야옹이한테 애기 키우듯이 키워놓으니까 이제 많이 이제 좀덜 힘들고.
양이가 참 착해요. 사람 먹는 음식은 절대로 입에 안 돼요. 절대로 먹지도 않고 입에도 안 대고 밥상에 이렇게 와서 뭐 저희들 밥 먹어도 옆에 오거든요. 근데 밥상에 이렇게 막 급식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밥 먹으면 그냥 가요.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끓는다 그러는데 뭐 밖에 야간 안가 밖을 이렇게 자유롭게 다녀서 그런가 뭐 안에 이렇게 뭐 끓는 거는 일절 없어요. 아, 지 스크래치를 끓일 수 있는 거는 다이소에서 사놓기는 내가 이제 요번에 사놨죠. 요번에 사놨어요. 근데 그전에도 그렇게 제가 사줄지 몰랐는데 그거 사줘야 되는 걸 몰랐는데도 그게 집안에 뭐 이렇게 그 긁어가지고 스크래치 낸다든지 그런 거는 실제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 요번에 털갈이에서 조금 털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날리고 그거 빼고는 크게 키우면서 어려운 거는 없어요. 추루를 좋아해서. 그거 조절시킨다고 조금. 그거 빼고는 말도 잘 듣고. 그리고 고양이도 삐까요. 진짜 삐까요. 그리고 화도 낼줄 알아요. 제가 나한테 닭가슴살을 달라고 했는데, 닭가슴살을 안 주고 빗을 들고 삐끼려고 하니까, 아, 정색을 내고 화를 내던데요. 그게 막, 앙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뭐라 잔소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니, 야옹이의 평상시에 다정스러운 그런 목소리가 아닌, 화내는 목소리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닭가슴살을 주니까, 그제서야 좋다고 닭가슴살을 먹어요. 그래서 닭가슴살 위에다가 분명히 제가 뚜껑을 덮어놨거든요. 근데, 뚜껑을 또 열고, 이렇게, 손으로 밀었는지, 발로 밀었는지, 밀고는 또 먹었더라고요. 머리는 영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 찾아먹을 건다 찾아먹고 그래요. 그래서 지가 먹던 것만 먹어요. 일절 사람 먹는 거는 입에도 안 돼요. 그리고 지 것만 먹지 다른 자 야옹이들 내는 사료는 입에도 또안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구충제 먹이고 그리고 목질은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뺐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목질을 그래서 목질은 뺐어요. 근데 야옹이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야옹이가 이렇게 뱃속에 엄마가 뱃속에 이제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꼬리가 짧아진다든지 꺾인다든지 그런다는데 우리 야옹이는 꼬리 끝이 꺾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야옹이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야옹이는 아무래도 좀 제가 계속 빗질하고 닦이고 씻기고 하니까 조금 뽀얘요. 태가 나요.
보이죠? 어릴 때 많이 하고 놀았는데. 양은 나왔어. 아구, 어디 가게? 그 양이 어디 가게? 여기는 금은화 꽃이 많이 피었어요. 금은화가 시골에서 인동초, 윤동초, 금은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 금은화를 인동초라고 안 하고 계속 금은화라 그래요. 금색. 흰색이, 이게 흰색으로 폈다가 노란색으로
색깔이 변해서 그래서 조개 쳐요. 되게 예쁜 것 같아. 흰색일 때도 예쁘고 노란색일 때도 예쁘고. 뭐 제가 안 이뻐하는 꽃은 어디 있겠어요? 다 이뻐하죠. 사실은 아가씨 때 꽃집 한다고 나중에 혹시 할거 없으면 꽃집 한다고 사실은 저것도 꽃꽂이도 배웠어요. 꽃꽂이도 배우고 문제도 조금 배운 건 아니고 책으로 좀 많이 보고 문제하는 거 책으로 많이 보고 꽃꽂이는 배우고 혜세가! 혜세가! 혜세이 왔네. 나홍아, 혜세이한테 가봐. 혜세가! 나홍아, 보지 말고 가봐라. 새소리가 오늘따라 많이 나네. 날이 화창하게 하늘이 파래요. 찔레 장미는 꽃이 금방 이렇게 뭐 이렇게 금방 피기 전에 펴기 전에 그 모양은 예쁜데 피고 나서는 아무래도 미니 장미보다는 덜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이왕이면 같은 돈이면 미니 장미를 권해요. 찔레 장미는 그렇게 막 예쁘다보다는 일단은 그내 피기 전 모습은 예쁘고 생명력 강해요. 근데 지금 제가 조개 미니 장미가 작년에 심었는 거는 확실히 키도 많이 크고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심을 거면 찔레 장미보다는 미니 장미를 권해요. 꽃 이름은 맨날 들어도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많이, 사실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많이 갱년기가 오니까 사람이 멍해져요. 말도 많이 느려지고, 평상시에는 말 빠르다가 어떨 땐 느리다가 이렇게 갱년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하고 나서부터, 말도 조금, 평상시에 대화는 좀더 빠른 편이죠. 말도 많고, 수다 진짜 심해요. 혼자 하루 종일 얘기하러 가면, 아, 자신 있어. 일 잘해요. 활력이 천지빛깔이래. 뭐, 유튜브 상에서는 뭐말 못할 얘기 많으니까 다 못하고.
일단 저는 이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갱년기 오고 나서 이게 꽃들 보고 꽃한테 관심 가지고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조금 있다가 햇빛이 화단에 쨍 하고 다 비치면 그때 하나하나 더 찍어 드릴게요. 근데 제가 분명히 지금 셀카 짐벌로 찍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상 촬영하는 사람 실력이 달린 거지, 짐벌이라고 들들 안 들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좀 떨려요. 영상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이제 꽃이나 다육이 이제 그만 사와야 돼요. 제가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 그만 사온단 말은 거짓말인데, 보면 또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가야 되는데, 가고는 싶고 그래요. 보면 사고 싶고, 꽃 사고 싶은 욕심은 없는데, 꽃하고 다육이 쪽에 이제 눈을 떴잖아요. 그 다육이들 사고 싶어요. 다육이 사실은 1,000만 원짜리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좀 놀랬어요. 대단하구나. 그 1,000만 원짜리 혹시 죽으면 어쩌나. 그 생각했어요. 저는 심장 떨려서 못 키울 것 같아요. 혹시 죽일까 봐. 제가 겁도 많고 심장도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심장은 튼튼한데, 놀래는 심장은 약해요. 잘 놀래요. 그래서 참 씩씩한데, 본의 아니게 여리여리한 척 한다고 해야 되나? 척은 아닌데, 척이라 해야 되나? 척이 아니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다. 근데 이게 그냥 영상만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저는 또 여기 영상에다가 음악을 입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저주저 얘기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해라도 얘기해 봤어요. 재미없죠? 말 재주가 없어서.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산에 가면 제비 있고 페랭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이렇게 뭐 찔레꽃 같은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제 산딸기 같은 거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실은 이 산딸기를, 이게 계량된 산딸기예요.
심어서 산딸기도 이게 물을 많이 안 대주면 이게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씨만 씹히고. 근데 물을 많이 대주고 이게 지하수를 퍼서 분사 호스를 해가지고 물을 많이 대주면 이게 산딸기가 맛있어요. 가즙이 많다 그래야 되나요? 맛있어요. 산딸기 밥 대신에 먹고 그래요. 그래서 산딸기는 저 때문에 심어놔요. 이게 산딸기가 잘 죽어요. 그게 한 2년, 3년 죽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옆으로 번지게 하는 그것더라고. 저는 할줄 모르죠. 뭐 보고 그냥 먹을 줄만 알지. 그냥 그거는 해줘요. 그래서 그거는 고마워요. 농사는 결혼해가 좀 해봤어요. 하라 그래서. 근데 성격이 뭔 일을 하면 죽기 살기로 해요. 그래서 하루 일하고 일주일 아파들어 누워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옷에는 웬만하면 안 시켜요. 해가 다 내려오고 있어요. 햇빛이 다 하단에 쨍하게 내려오면 그때 지금 하단에 있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저뭐 다육이도 이렇게 한개두개 사보자.